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장기 계획과 단기 계획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일단은 원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제가 당장 그것을 취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계획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 계획을 통해서 이제 제가 행동을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제가 원하는 것을 얻게끔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건데 일단은 그 장기 계획과 단기 계획이 있죠. 그 이제 장기 계획은 제가 봤었을 때는 인생 계획인 것 같아요. 그 이제 궁극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 제 장기 계획은 저희 가족이 조금 이제 넉넉하게 좀잘 사는 거예요. 그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조금은 더 넉넉하게 이렇게 잘 사는 건데, 먹고 사는 거는 지금 제가 하는 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이제 먹고 살고 하는 거는. 근데 막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고, 좀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간적으로나,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여행도 좀 다니고, 그리고 가족들과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일을 하는 곳 말고도 이렇게 다른 수입원이 좀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고, 제 와이프도 그런 데에는 좀 이제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그 이제, 그림을 그릴 줄 알면은 조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 이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 이제 제가 이민을 생각을 할때 이민을 생각하고 이민을 고려를 할때그 이제 저는 호주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뭐 누가 간섭을 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없고 아 제가 생각을 하는 대로 제가 원하는 삶을 살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방인이죠.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이방인일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오늘도 코워커랑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동료랑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한 30년, 35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사람들은 항상 그걸 물어본대요. 너의 출신이 어디냐고. 그 이제 영어 악센트라든지 이제 흑인이다 보니까 그 이제 아무래도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출신 자연스럽게 물어보거든요. 저희가 나이를 물어보듯이.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이라는 거를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더 원했던 것이기도 해요. 그 이제 그래야 좀더 이렇게 자유로운 점도 있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제가 원했던 거는 중에 하나는 그거였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호주에서 제가 일반 적인 그 서민들의 가정 상황을 봤었을 때 집도 좀 이렇게 넓고 거긴 아파트보다는 주택이 많아요. 아파트도 물론 있지만 그 이제 좀 넓은 집에서 정원도 있고 그리고 강아지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차가 두세 대씩 있고 뭐 보트나 캠핑카도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좀 넉넉하게 이렇게 좀잘 살고 있다라는 거를 보고서는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기술직 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돈도 잘 벌고, 여가 생활도 잘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많이 부러웠었죠. 아, 나도 저런 사람처럼 이제 좀 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직접 봤잖아요. 그게, 그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캐나다에 와서도 이제 그걸 원해서 왔었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계속 바라봤었고, 아, 나중에 이렇게 돼야지. 힘든 순간이 있을 때도 그게 항상 머릿속에 그려지고, 이렇게, 아, 내가 이걸 잡을 수 있는 거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 점이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성향을 좀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자신이 장기 계획을 잘 하는지, 단기 계획을 잘 하는지, 그 토끼형인지 거북이형인지, 그 쉽게 불타오르고 금방 지치는 스타일인지, 쉽게 불타오르지는 않지만 꾸준히 가는 그런 타입인지, 길고 이렇게 가늘지만 이렇게 길게 가는 스타일인지, 이런 거를 잘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굵고 길게, 당연히 가장 좋죠. 근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보통은 어느 한쪽에 좀 이렇게 가까운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쪽에도 속해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 그건 이제 둘중 하나가라도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쪽에 그 자신이 붙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었을 때는, 제가 기피하는 그 공무원이라든지 그 대기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토끼형한테 맞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단기간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 사이에 그 내가 반드시 합격을 한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3년째가 된다라고 하면 제가 봤었을 때는 장기 계획으로 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좀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많이 지치고, 그리고 돈도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상황으로 가게끔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더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뭐든지 한번 시작을 하면 한 번에 패스를 하는 게 가장 쉽고 수월하고 편하고 그 가장 승산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에 시도를 해가지고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이제 항상 이야기하지만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 스타일은 토끼보다는 거북이에 훨씬 더 많이 가까웠던 것 같아요. 지금도 더 그런 것 같고, 지금 이민을 하고 나서 자신감이 좀 많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뭐 단기적으로 무언가를 한다라고 해도, 뭐 시험을 본다거나 뭐 무슨 어려운 걸 한다라고 해도 좀 자신감이 좀 생긴 편인데, 그때는 자신감이 많이 없었어요. 그 이제 내가 이걸 해가지고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었는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절망적이었던 것 같은데, 이민에 있어서는 시간이 좀더 오래 걸리고, 이것도 쉽지는 않은 거는 사실이지만, 저한테는 이게 더 쉬워 보였어요. 시간이 걸려서 자격 요건을 만들면 결국에는 되는데, 그게 좀더 빨리 되냐, 좀더 느리게 되냐, 이런 차이로만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선명하게 목표를 그리고, 그리고 이제 계획을 세워야, 그래야 이제 그 계획을 이행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이렇게 중간에 장애물을 만나고 힘든 점을 만났을 때도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잘 넘어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목표가 중요한 거죠. 목표가 중요한데, 그 이행을 하려면 결국 계획을 따라야 돼요. 계획을 따라야 되는 건데, 장기적인 목표는 그렇고, 장기적인 목표라고 한다라고 하면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면 안될것 같아요. 이게 1년 가는 것도 아니고 2년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이제 더 길게 가는 건데, 근데 이게 한 발자국이라도 나아가기만 하면 결국에는 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목표가 높으면은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목표가 높을 필요까지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제가 꿈꾸는 이제 조금 더 넉넉하게 살고, 우리 가족이, 그 이제 그게 안 된다, 그 이제 내가 열심히 사는데도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좀 넉넉한 삶이 보장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조금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제 한국이랑 캐나다 사회를 많이 비교를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아는 바가 그쪽이니까. 근데 캐나다 사회도 분명히 문제는 있거든요. 그 이제 그 동료들이랑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미국 대통령이라든지 뭐 캐나다 총리라든지 뭐 이런 구조적인 이야기나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 거는 항상 있는데, 그 이제 이제 어느 정도까지가 있느냐가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어느 정도까지 아예 그게 불가능하냐, 그 아예 그 인간적인 삶이 힘든 거냐, 아니면 조금 더 나은 거냐, 조금 덜한 거냐,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개인적으로는 경제적인 면을 봤었을 때는 확실히 이렇게 캐나다가 좀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뭐 캐나다 아그 한국에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회가 없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봤었을 때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장기 계획 안에 단기 계획이 들어가줘야 돼요. 이제 단기 계획이 없으면 그럼 그 장기 계획도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이민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게 없으면, 그럼 이제 하다가 힘든 시간도 만나고, 그럼 뒤로 미루고 뒤로 미루고, 아 지금은 여건이 안 돼, 아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은 회사를 다녀야 돼,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못해요 결국에는. 그럼 이제 기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단기 계획으로 이렇게 좀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 이제 단기 계획에는 좀 어느 정도 보상도 좀 주어줘야 되고 이렇거든요. 그게 안 되면, 그 이제 내가 고생을 해가지고 무언가를 얻었는데 그 다음에 또 무언가가 있고, 그 쉽게 이야기를 해서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중학교를 들어가야 되고, 중학교를 나왔는데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되고, 고등학교 때까지 그 징글징글하게 공부를 했는데 대학교를 가서 공부를 안 하면 취업을 준비 안 된대요. 근데 또 남자들은 갔다 오죠. 그래서 힘들게 공부를 해서 뭐 자격증도 따고 억년도 하고 힘들게 취직을 했어요. 취직했다고 끝이냐? 그것도 또 아니에요. 또 아니야. 아니 고등학교 때 끝이라면서 대학만 가면 뭐 끝난다고 해가지고 대학만 가면은 뭐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대학 가도 아니에요. 그 이제 끝나는 게 아니야.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 이제 저 때에는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의 세대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 이제 지금 세대들은 저희들보다는 저보다는 좀더 똑똑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제 대학교만 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이런 거를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취직해도 끝이 아니고 취직하고 나서도 계속 거기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계속 공부를 해줘야 되고 막 이러거든. 공부가 끝이 없잖아요. 뭐 그렇다고 그 중간에 이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그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었을 때는. 그 이제 저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럼 대학까지 나오고 했으면은 이제 좀더 이렇게 남들보다 유리한 그 취직 그 상황을 맞이하고, 그리고 유리한 연봉을 받고 뭐 이래야 되는데, 저는 전혀 안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고등학교 졸업자랑 대학교 졸업자를 보면, 그러면 이제 대학교 졸업자가 뭐 취직을 하는 데는 유리하다, 이거는 맞는데, 그만한 시간을 쓰고 그만한 대가를 지불을 했잖아요. 그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겠어요. 그 이제 그만한 보상을 는 연봉이라고 하면, 그 이제 그만한 연봉을 이제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를 받죠. 근데 이제 정년도 있죠. 그리고 이제 계속 일이 이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이제 뭐제 분야가 아니라서 뭐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뭐 통계를 봐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계속 승진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에는 나와야 되는데, 그럼 결국에는 한 10년? 길어야 20년?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그때 한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밖에 못 보거든요. 물론 더 많이 받는 분들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게, 퉁쳐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긴 시간, 내가 들인 시간과 내가 들인 노력과 대학 학비와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뭐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에 한어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는 국립대를 나왔어요. 운이 좋게. 근데 이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사립대 나왔는데 한 3,400 나왔거든요. 지금은 더 올랐을지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한 학기에 그렇고 그러면은 1년에 한 1,000만 원씩 학비로만 나가는 거죠. 그 이제 계속 공부를 한 거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생활비 써야 되고 나를 위해서 쓴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돈을 벌면 그럼 그 돈은 먹고 사는 데에서만 써야 되니까 휴가 한번 그 나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었을 때는 그 이제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이제 단기 계획을 세우고 그 이제 단기 계획이 이루어지면 어느 제가 원하는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차근차근 이렇게 하나하나씩 넘어가면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 보상이 주어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여행을 갔거든요. 이제 보상의 개념으로 어디 어디까지 하고 여행을 가고 어디 어디까지 하고 여행을 가고 너무 좋았어요. 여행을 갔다 오니까 또 가고 싶어요. 그럼 이제 또 단기 계획을 만들고 이제 그거를 이루면 내가 언제 어떻게 해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런 돈을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고 있죠. 그 와이프한테도 계속 그 동기부여의 의미로 이제 했었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그 이제 장기 계획으로 머릿속에 이제 꿈을 그리는 그 작업이 조금 잘안 돼가지고 꿈을 이렇게 당장 현실로 이렇게 잡힐 수 있어야 내가 열심히 할 동력을 얻게끔 되거든요. 내가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내가 이게 손에 잡혀야 그 이제 할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얻는 혜택이 눈에 이렇게 뻔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려져야 내가 이걸 할 동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 이것만 되면은 내가 훨씬 더 넉넉하게 살수 있고 뭣도 할수 있고 뭣도 할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이제 뭐 10년만 고생 뭐 5년에서 10년만 고생을 해가지고 내가 뭐 차도 좋은 차를 사고 뭐 집도 좋은 차를 아 집도 좋은 집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일안 해도 먹고 살 수가 있다 누가 안 해요? 그게 꿈에 그려지면 그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지면 누구든지 다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이제 그거를 그려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단기 계획에 해요. 그 단기 계획이 뭐냐? 저희는 집을 사는 거예요. 그 이제 저렴한 집을 사는 건데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당장 코앞에 한몇달 내로 뭐를 하겠다. 몇달 내로 한국을 간다라든지 몇달 내로 뭐 고양이를 입양을 한다라든지 뭐몇달 내로 그 이제 뭐 집을 한채 산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단기 집중력이 막 뛰어나요. 저희 지금 막 커피도 안 마시고, 군것질도 안 하고, 그리고, 술도 계속 좀 많이 줄였어요. 아예 안 마시는 건 아닌데, 최대한 싸게, 최대한 저렴하게,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외식 요즘에 안 해요. 안한지꽤 됐어요. 영화 당연히 안 보죠. 옷안산지 1, 2년 된것 같아요. 그 이제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막 모은 그 계획이 굉장히 이렇게 빡빡하게 잡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와이프가 좀잘안 움직이더라고요.
워낙 성격이 좀 느긋하고 스타일이 좀 이렇게 저랑 좀 이렇게 좀 다른 면이 있어가지고 장단점이 있죠. 장단점이. 그래서 이제 단기 계획으로 이렇게 당장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 휴가 중요해요. 휴가를 갖는다라는 건 그 이제 휴가가 계속 안 주어지고 계속 일만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러면 당연히 지쳐요. 그 이제 계속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장기 계획도 무너지게끔 되거든요. 너무 지쳐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끔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패를 하더라도 그 보상은 주어져야 된다.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해도 노력을 하면 그게 중요한데, 그럼 노력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성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와이프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은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계획을 세운다든지 어떤 목표를 가는 데 있어서는 좀 저 혼자 할 때랑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 와이프는 저랑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리고 와이프는 저랑 원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이제 그나마 이제 가까운 사람이고 그나마 가치관이 통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부적으로는 달라요. 그 이제 단적인 예로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 하지 말자. 웨딩 촬영도 하지 말고 우리 재테크 하자. 그 대학가 근처에 방이 많은 집을 사서 이제 방 렌트를 하자. 대학생들을 상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와이프가 신혼집으로 싱글하우스를 원했어요. 그 이제 의리의리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들끼리 살 수 있는 애기도 가져야 되고 뭐 이러니까 제가 원하는 집을 하게끔 되면 그럼 싱글하우스 언제 하냐, 그럼 처음부터 싱글하우스를 하고 두 번째 집을 투자용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와이프 말을 들어줬어요. 웨딩 촬영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웨딩 촬영도 했고, 근데 결혼식은 저희 부모님들께서 너무 원하셔가지고 결혼식도 결국에는 했어요. 그 이제 그럼 돈을 못 모으죠. 그럼 이제 돈을 못 모으다 보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도 이제 생각을 한 게 아기를 낳기 전에 기반을 다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편인데, 아기는 계속 해가지고 안 생기고 있어요. 저희는 참고로 결혼한 지 2014년도에 결혼했으니까 지금 4년이 넘었어요. 그 이제 뭐 동거를 한 기간도 있어가지고 뭐 같이 산지는 5년째인데 그 이제 와이프랑 같이 이제 같은 길을 가다 보니까 그게 저 혼자 갈 때랑 다르더라고요. 그 이제 서로 맞춰가지고 같이 가야 되는 거다 보니까 와이프가 시행착오를 거칠 시간도 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랑 가치관을 더 많이 공유를 하고 더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라서 목표를 분명히 봐야 되거든요. 그 이제 와이프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동영상도 많이 보고 저도 많이 보고 많이 보여주기도 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그리고 생각을 많이 공유를 하기도 해요. 지금은 부동산에 있어서 뭐 같이 하려고 하는 편이죠. 그 이제 와이프도 많이 원하고 있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이 깨닫고 있어요. 저희가 빚에 좀 허덕이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이 절실하게 아 돈이 필요하구나. 그 이제 저희 집 개가 뭐 밖에 나가서 사고를 치고 오면 그 이제 개를 위해서 펜스도 쳐야 되고 그리고 뭐 개 트레이닝도 시켜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돈이 빠듯빠듯한 거예요. 그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좀 절실하게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뭐 이웃집이랑 뭐 트러블 있고 뭐 이러면 좀 애 가진 입장마냥 좀 서럽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집에 없는데 와이프가 그런 일을 겪으면 이제 속이 많이 상하죠. 이제 많이 속상하고 막 그러죠. 저는 막 열이 막 나요. 열이 막 나가지고 저는 일을 막
갈아요. 이제 뒤에서 막 준비를 해요.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내가 경제적으로 잘 살아야지. 그럼 이제 잘 살면은 이제 와이프랑 안 떨어져 있어도 되고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이제 떨어져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제 일도 하고 하면서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잘 되면 이제 한국에도 왔다 갔다 하고 뭐 다른 나라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여행도 하면서 뭐 배울 것도 뭐 이것저것 배우고 그리고 뭐 돈이 되는 뭐 이렇게 투자라든지 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하려고 하고요. 유튜브도 같이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계속 찍고 있죠. 보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성적은 초라하지만 꿈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어쨌든 그 이제 같이 결혼을 하고 나서 같이 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장기 계획과 단기 계획이 있는데 보상이 이렇게 주어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단기 계획을 하나하나씩 채우다 보면 그러면 이제 장기 계획도 좀 더 가까워지고 좀 더 선명해져요. 처음에가 가장 막막하고 가장 힘들고 가면 갈수록 이제 방법을 찾고 가면 갈수록 알 수가 있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참고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기술직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그 이제 기술직은 제가 봤었을 때는 단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기술은 빨리 최대한 빨리 연습에만 매진을 해가지고 그 단기간에 스킬을 완전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런 학원들이 좀 잘 돼 있어요. 제가 있었던 용적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랬었었는데 이제 취업을 할 정도까지는 보통 이제 한 4주에서 8주 정도가 걸렸고요. 이 분야의 A급으로 인정받을 만한 실력이라고 하면 그러면 제가 봤었을 때는 6개월 내로 쇼부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A급의 실력을 만드는 건데 하루 종일 그것만 연습을 하는 거야. 하루 종일 그냥 흔들리지 말고 그 이제 딴 거 하지 말고 이제 그것만 하는 건데 돈이 많이 들어가죠.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한번 그렇게 실력을 다져놓으면 평생 써먹을 수가 있어가지고 뭐 투자할 돈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4주에서 8주를 해도 현장을 뛰면서 실력을 다져가지고 그 실력을 1년에서 2년 사이에 A급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이제 용접에 관련돼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기술직이라도 제가 봤었을 때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근데 그만큼 이제 자신이 이제 길을 찾아가면서 발품을 찾아가면서 하느냐 그게 쉽지만은 않은데 가능은 하다 이걸 말씀을 드린 거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학원을 다녀서 그 나한테 필요한 뭐 영어 IELTS 5.0 이라든지 뭐 6.0 이라든지 뭐 이런 걸 만드는 거는 가능하고 그 외에는 이제 더 이상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장기 계획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계속 나한테 필요한 거를 하면서 이제 영어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영어를 쓰면서 영어로 자료를 찾고 영어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영어를 쓰면서 하는 거죠. 이 나한테 필요한 공부나 나한테 필요한 자료는 한국 자료들도 많이 있지만 영어로 된 자료들도 많이 있거든요. 책도 있고 그리고 동영상 자료도 있고 이제 그런 것도 듣고 보고 배우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영어가 듣기 당연히 되죠. 그리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물어봐야 되거든요.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 이제 한국에서도 전화해가지고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실력을 늘릴 수가 있고 그 외에 뭐 유학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장기로 가야죠. 이민도 장기로 가야지 맞는 것 같고 그 장기로 가는 데에는 그 계획은 내가 언제까지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포기 이런 게 아니라 그 이제
한 발씩 나아가가지고 좀더 좋은 조건을 만들고 좀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장기 계획은 시간을 조금 이제 넉넉하게 생각을 해요. 그 이제 중간에 겪을 장애물들이나 이제 중간에 있을 일들을 좀 대비를 해가지고 제가 토끼형이 아니거든요. 그 이제 빨리 핵심을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할줄 안다 이러면은 괜찮은데 제가 봤었을 때는 저는 헛다리 짚을 때도 많고 핵심을 잘 파악을 못할 때도 많고 머리가 엄청 이렇게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도 않아요. 그 이제 제 동영상을 보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동영상을 비교를 해보면 핵심을 정확히 짚어가지고 이렇게 딱딱딱딱 얘기를 해서 5분, 10분, 15분 내로 끝내고 효과적인 가장 효과적인 전달을 하는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나아질련지 어쩔련지 그 이제 쉬운 이야기로 핵심을 정확히 짚어가지고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딱 전달을 하는 그런 스킬이 저한테는 지금 이 유튜브에서는 그게 필요한데 제가 도전을 하면서 일어나는 과정이죠. 저도 여기에 초보자고 저도 여기에 그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제 영상을 계속 봐주시는 분들한테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초보자가 만든 영상을 봐주시는 거라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하시는 거라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 영어 같은 경우에는 장기 계획으로 가는 게 맞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우리 가족이 잘 사는 거라든지, 뭐 부부 생활이라든지, 그런 건 당연히 장기 계획으로 가는 게 맞죠. 장기 계획으로 가는 건데, 근데 이걸 너무 단기로 생각을 하면 그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조금씩 나아지는데, 근데 그 과정이 너무 단기적으로 나랑 너무 안 맞은 거를 이렇게,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중간에 너무 빨리 지치거든요. 그 이제 문제가 있어도, 내일이 조금 더 나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저는 지금 용접 같은 경우엔 장기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기간에 무언가를 해서 뭐 기술을 이렇게 빨리 늘리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고 장기적으로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실력을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려나가야 되겠다. 일단 진입을 하고 어쨌든 용접을 하게끔 되면 실력이 점차적으로 늘게끔 되죠. 영어도 지금 현재로서는 장기 계획 안에 들어가 있고요. 점수를 내거나 뭐 이럴 일이 없으니까 뭐 나중에 뭐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된다든지 뭐 인스펙션 과정을 듣는다라든지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다시 단기 계획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하는 편이고 그 이제 그 장기 계획 안에 이제 세부적인 단기 계획들이 조금 있는데 지금은 뭐 부동산에 좀 이제 집중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편집을 안 해요. 이제 우선순위에서 이제 죄송한 말씀이죠. 좀 후순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관해서 좀더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더 해야 되고 더 배워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 이제 완성이 되고 제가 시간이 막 널널해가지고 막 일을 안 해도 수입이 많고 이러면은 뭐 제가 이거 연구도 많이 하고 좀더 이렇게 잘 만든 영상을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여건에서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오늘도 너무 많은 이야기를 길게 많이 했네요. 그 이제 쓸데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장기 계획과
단기 계획을 세워서 일을 실행을 해야 된다. 그 이제 목표에 관한 이야기는 전에 올렸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목표에 관한 이야기도 한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더 필요한 게 있고 또 생각이 나는 영감을 받는 그런 게 있으면 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그 지금 35분인데 예, 뭐다 들어주셨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럼 다음에 뵐게요.